네, 우리 너튜브 함께 하시는 모찌님께서 전문가님 멋지다라고 네. 칭찬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중앙 에너비스 오늘 좀 특징주로 아무래도 여전히 러시아 전쟁 리스크와 관련한 어떤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락이 엄청나게 잦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국제유가 자체의 연동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장초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나와줬었죠. 국제유가가 107달러 선을 그렇죠. 이제 상회를 네. 하면서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장중에 또 WTI 실시간 유가가 빠지게 되면서 또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앙에너비스를 바라볼 때 지금 어떠한 면에서 봐야 되냐라고 보시면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실 국제유가를 하루하루마다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그래서 제가 뭐 가격 전략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제시를 드리겠지만은 앞으로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네. 러시아의 그 원유 공급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있을 이제 OPEC 회의에서도 이렇게 비교적 엄청나게 크게 미국 입장에서는 증산을 해라 해라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의 큰 상승이 증산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유가 상승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조금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금주에 지난주가 되겠군요. 뭐 좀 많이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을 쭉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앙에너비스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 전략을 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제가 요거를 이제 유가랑 따져봤을 때 차트랑 가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유가가 110달러 수준에서 우리가 종목을 봤을 때는 3만 8천 원 내지 4만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초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107달러까지 유가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장초엔 강한 상승을 동반했으나 유가가 다시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아침에 올라갔던 주가가 순전히 다 내려와 버린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저는 장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유가 자체를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머물러 줄 때 그리고 주가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3만 원 부근 이하로 이 부분이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이제 유가 자체가 한 100달러 수준을 하회했건 아니면 그 수준일 것입니다. 네. 요 가격 전략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3만 원 부근에는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